글씨야, 오늘의 술 해줘. 오늘의 술? 그것만 하고 퇴장해도 돼,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진짜. 그냥 말 딱 오늘의 술 소개하고 You're free to go. 풀 게임하자. 맥주. 자, 오늘은 내가 너 위해서 준비했어. 이거는 드라이핑 해놓은 세이선이고 이거는 그거를 배럴 에이징 시켜놓은 거. 어느 게 비싼 거야? 까만색은 내가 마셔봤어, 아니야? 허니가 마셔본 거는 테이블 도로티야, 배럴 에이징. 그러니까 배럴 에이징 안 해본 걸로 마셔볼래? 이게 더 맛있을 수도 있어. 그래. 따루바, 따루바. 오. 가위바위보. 기다려봐. 이게 얼마나 마셔보던 맥주야. 24시간 만이네. Cheers. 맛있다. Very good. 오, 이거 맛있다. 뉴욕주 일부분 외에는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문제인데 뉴욕에 사는 사람 좋겠다. 정말 좋지. 오늘은 조니 워커 블루 라벨. 그렇지. 파란 라벨. 스마프 라벨. 어디서 샀어? 이거는 유럽에서 다 사온 거야. 아, 이거는 우리 동네에서 샀구나. 이거는 15불인가 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240불에서 50불 정도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300불인가 310불이었어. 근데 이게 750ml가 아니고 1리터짜리거든? 그러니까 25%가 더 붙어서 온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가격을 뺀다기보단 그거를 생각해서 하면은 한 200불, 750ml당 200불 정도고 이거는 한 250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오늘 세 가지 종류의 블루라벨이 있는 거네? 그렇지, 조니 워커 블루? 이거는 이제 그냥 면세점 라벨? 같은 데서 살 수 있는 블루라벨이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캐스트 스트렝스 버전을 내보는 게 이거 조니 워커 캐스크 에디션이고 그리고 디아지오 소유권인 포트 엘렌 증류소라고 이제 지금은 이제 고스트 스틸러라고 자기네들이 말을 하는데 거기 증류를 담갔다는 고스트 에디션 포트 엘렌 디스틸러이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조니 워커 하는 거 처음이야. 블루라벨로 시작할 줄 몰랐네. 나도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이게 가성비가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조니 워커 블루를 마셔보면은 이게 그 얘기하기 전에 조니 워커에 대해서 그래도 가볍게 얘기해야지. 오케이. 맨회점 들어가면 항상 있잖아. 조니 워커, 발렌타인 뭐 이런 게 대표적으로 머릿속에 인지되고 있는 위스키 브랜드네임 아닌가? 그렇지. 브랜딩으로 치면은 조니 워커를 따라올 만한 게 없는 것 같아, 진짜로.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게 조니 워커 블루 하면은 최고급 위스키라고 할 정도로 브랜드 이미지를 엄청나게 몇십 년간 열심히 마케팅을 해온 브랜드지, 이게. 조니 워커는 어떤 증류소야? 조니 워커는 증류소가 아니고 이 브랜드인데 지금은 디아지오의 브랜드지. 그 브랜드가 디아지오가 가지고 있는 증류소에서 이 많은 증류액들을 여기저기서 갖고 와서 잠깐만, 증류소가 아니야? 증류소가 아니지, 조니 워커는. 아, 블렌딩하는 그냥 회사구나. 디아지오 소유의 회사지, 브랜드지. 브라운 프라면이 있으면은 그 안에 우드포 리저브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우드... 아, 여기는 증류소가 없어. 아니, 증류소가 없다기보다는 여기는 처음부터 블렌딩을 목표로 한 브랜드야. 항상 디아지오 건 아니었어. 예전에는 이제 막 유나이티드 디스틸러 소유권이었고 그게 기네스 밑에 회사였거든. 그럼 디아지오가 소유하고 있는 배럴들을 그냥 블렌딩해서 내보내는 브랜드가 조니 워커라고? 그렇지, 현재는. 조니 워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블루지만 하는 레드, 그 다음에 블랙, 그 다음에 더블 블랙, 뭐 그린, 그 다음에 골드. 오렌지. 그렇지, 오렌지 아니면 플래티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웃으셨다면 브이로그 보시는 사람. 이 블루 같은 거는 자기네들의 최고 라인이지. 이 위로도 정말 비싼 것들이 더 있는데 그냥 아무 데서나 쉽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최고급 라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약간 버팔로 트레이스라면은 조지 티스텍 같은 느낌이네. 그렇지. 근데 조지 스택은 맛있고 이건 맛이 없으니까 그게 차이점이야. 네 입맛에 맛없는 거랑 그런 거 같지는 않아, 진짜로. 그럼 조니 워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유명한 버틀이 뭐야? 조니 워커 브랜드 중에서 제일 맛있다고 소문난 거는 조니 워커 그린일 것 같아. 그거는 블렌드 스카치가 아니고 블렌드 멀트야. 이제 뭐 탈리스커, 쿠릴라 거기 이렇게 아일라 쪽에서 피트향을 좀 많이 묻혀가지고 이렇게 몰트 디스틸러리들만 가지고 잘 만든 거고 이제 조니 워커 중에서 가성비로 제일 진짜 원픽이라 하면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조니 워커 블랙인 것 같아. 조니 워커 블랙이랑 그린은 괜찮은 것 같아. 왜냐면 디아지오가 소유하고 있는 증류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 좋은 증류소들 원액을 갖고 와가지고 잘 블렌딩을 하면은 그 외의 것들 뭘 넣던 잘 만들어 이렇게 어느 정도는 잘 갖춰 나오는 거지 뭐. 최고로 비싸고 최고로 가성비가 없다고 생각되는 게 내 생각에는 조니 워커 블루야. 맛이 없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돈 주고 사 마실 가치가 없는. 왜냐하면은 이게 조니 워커 블루가 레귤러 병이 한 200불에서 250불이거든? 근데 그거를 마시고서 맛있다라는 생각보다는 아, 되게 부드럽네. 되게 막
마시기 편안해 뭐 그런 정도일까? 너는 근데 블루를 마셔본 적이 없잖아. 근데 조니 워커 자체를 마셔본 적이 없어. 나는 항상 반대로 간다. 무슨 말인지 알아? 옥토머를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전혀 문제 없어. 밑으로 내려가는 전혀 문제 없어. 그래서 라프로이 캔 아직도 못 마셔봤습니다. 위에서 아래 가도 되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도 되고 그냥 재밌게 즐겁게 마셔가면서 배워가면 되는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진짜로 뭐 어디서 시작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 라가블리 하나 딸까? 그래 그럴까 그럴까. 이게 블루라벨이 내가 갖다 놓은 건 이거 두 개뿐이지만 블루가 더 있어? 엄청나게 많아. 이게 조니 워커 블루라는 거는 따서 마시는 술이라기보다는 선물용이고 컬렉터용이기 때문에 이제 막 예를 들어서 스카이라인 에디션인가 뭐 그런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밤에 이렇게 보면 도시 이렇게 그 아웃라인 있지. 그런 거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에디션, 뭐 베이징 에디션, 뭐 주팬 도쿄 에디션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여기다가 병에다 그려놓은 것도 있고 막 12지신 있지. 뭐 돼지신, 뭐 쥐신 뭐 그런 것들. 그런 거를 1년에 한 번씩 해가 바뀌잖아. 그런 걸 그려가지고 릴리스 하는 것도 있고. 안에 들어간 건 다 똑같아 그거는. 그냥 병만 다르게 하는 거거든. 메이커스 마크네. 정확히 그런 얘야. 근데 잘했어. 이뻐. 이거, 너무 이뻐. 너무 이 색깔 틴트해놓은 거. 이게 뭔지 알아? 뭐? 너 옛날 보석반지 알아? 사탕? 아 사탕 먹는 거? 그거 딱 사탕 딱 그 색깔이야. 보석반지 색깔. 조니 워커 블루 같은 경우에는 히스토리가 길지가 않아. 이거 같은 경우는 92년도에 시작이 됐거든. 30년 내에 이렇게 엄청나게 브랜드를 사람들한테 깊게까지 박아놨다는 거는 아마 멸매점의 힘이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면세점에서 나오는 술들은 러프로이그 빼고 다 손대면 안 되는 것 같아. 왜냐하면은 다 40도로 희석해놓고 면세점에 들어가가지고 손쉽게 사가지고 이렇게 선물용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갖다 놓는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다 진짜 포장만 거창하게 해놓는 거. 예를 들어서 조니 워커 블루 레이블, 잭 다니엘 시나트라 안 팔릴 것 같은 것들을 트래블 익스클루시브로 해가지고 내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는 그런 데서 사는 건 좀 반대한데 제주도 면세점은 진짜 잘해놨다. 한국 면세점은 좀 다르지. 거기는 좀 다르더라. 국내 면세점 말고 그런 이렇게 해외 출국 갈 때 나가는 면세점 그런 건 조금 다르지. 비싼 병이야. 근데 그 가격대를 이 병이 offer 해주는 게 없어. 맛이 이렇게 강렬한 것도 아니고 뭐 맛이 재밌는 것도 아니고. 근데 회사 자체에서는 뭐라 그래? 조니 워커는 왜 비싼 거라 그래? 블루라벨이? It's a status symbol, luxury product이기 때문에 맛이랑은 무관한 것 같아, 이거는 진짜로. 그냥 마셔보자. 그래, 마셔보자. 누나가 마셔볼게. 냄새 엄청 달다. 맞아, 얘네들 어떤 배럴을 섞어, 그러면? 보통? 뭐 지금은 뭐 이런저런 배럴 다 섞을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블렌드 스카치이기 때문에 디아지오가 소유하고 있는 그레인 디스틸러리랑 이제 몰트 디스틸러리에서 뽑아와가지고 이제 블렌딩을 하는 거지. 오픈을 안 해? 공개를 전혀 안 해. 이거는 근데 공개를 하더라도 이 안에 세네 개 몰트랑 그레인이 섞여 있는 게 아니고 그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 정도 이 정도 규모로 내보내는 거면은 일정 정도의 맛을 맞춰야 되잖아. 그러면 항상 고정되어 있는 배럴이 있을 것 같잖아. 그럼 공개를 전혀 안 하는 거야? 전혀 안 해. 1절 안 해. 이거는 여 안에 뭐가 들어간지 다 공개를 해줘. 여기에는 뭐가 들어간지 공개 절대 안 해. 입문자 입장에서 마셔봤을 때는 되게 은은하고 이게 밸런스가 잘 잡히고 잘 넘어간다 그런 느낌이 올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위스키를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서 독립병 정도 마셔보고 이거를 접하면은 너무 캐릭터가 없고 맹맹하다는 느낌밖에 안 날 거야. 난 너의 의견이 그래서 되게 궁금해. 난 둘 다잖아. 독립병도 많이 마셔봤고 입문자고. 마셔봐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1차원적인데? 1차원적이라기보다는 정말 많은 증류소의 프로파일들이 섞여있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증류소의 프로파일을 뭐 3개, 4개를 하잖아? 그러면 그 개성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있는데 이 조니 워커 블루 정도의 블렌드라면은 이게 막 30개, 40개, 50개가 더해지면서 서로 막 캔슬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성이 없어지는 거야. 끝맛도 없고 중간맛도 없고 첫맛도 없는데? 되게 쉽게 넘어가고 부드럽잖아. It's smooth. 근데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 캐릭터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거의 최장점이라도? 그러니까 내가 마시는 나의 캐릭터로는 단 거 싫어하고 맹맹한 거 싫어하고 약간 톡 쏘는 거 좋아하고 약간 여운 남는 거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이거는 내가 싫어하는 걸 다 갖췄지. 냄새도 일단 너무 달고 맛도 좀 달고 근데 또 맹맹하고 또 캐릭터가 이렇게 치는 것도 없고 도수 낮아 느낌으로는. 그렇지. 그리고 도수가 몇이야? 40. 이게 40이라고 되어 있는데 40도도 안 느껴져. 그게 어떻게 보면 잘 블렌딩을 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어.
Johnny Walker Red는 최하고 Black 같은 경우는 12년 숙성이란 말이야. Green 같은 경우는 15년 숙성이고 Orange Label은 18년 숙성이고 가면 갈수록 이 Age Statement가 있는데 결국에 Johnny Walker Blue Label은 Age Statement가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에 3년짜리 위스키를 섞어도 법적으로는 이게 허가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Johnny Walker Blue가 92년도에 출시가 됐는데 바로 직전에 한 87년도에 Johnny Walker Oldest라는 게 나왔어 잠깐 동안. 그게 결국엔 뭐냐면은 레이블에 이렇게 표기가 돼 있었거든. 15년에서 60년짜리 원액을 가지고 블렌딩을 한 거다. 그러니까 제일 저숙성은 15년이고 제일 고숙성은 60년이다. 근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은 그게 약간 라프로익 같은 거네. 라프로익 로얼. 딱 그런 식이야. 진짜 딱 그런 식이야. 더 라프로익 로얼가 좋은 얘가 Johnny Walker Oldest라는 게 15년에서 60년 Age Statement가 달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Johnny Walker Oldest가 Non-Age Statement로 가고 블루 레이블이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블루 레이블이 결국에는 올디스트를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15년에서 60년 사이 숙성 원액이 들어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이게 non-age statement라는 거는 이게 되게 많이 평이 갈려. 그거는 이제 뭐 많은 배럴들을 쓸 수 있는 이런 융통성을 마스터 블렌더한테 준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나는 non-age statement 하잖아? 특히 디아지오 같은 대기업에서 non-age statement를 하잖아? 이거는 자기네들이 저숙성의 배럴들을 숨길 수 있는 맛은 여기다 다 블렌딩해서 내보낸다고 난 생각을 해. 또 그런 것도 있다? 15년이 들어갔다, 30년이 들어갔다 라고 얘기해도 얼마나 들어갔냐가 포인트일 거 아니야? 한 방울 떨어뜨려도 들어간 거고 두 방울 떨어뜨려도 들어간 거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내가 이 두 개를 골라온 이유가 Johnny Walker를 마셔보면 사람들이 아 이거를 도수를 좀만 더 올렸으면 맛있었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게 Cask Editions고 아 Johnny Walker, Diageo가 그렇게 좋은 증류소들이 많은데 왜 증류소 좋은 것들만 해가지고 블렌드를 안 하냐 한 게 Port Ellen Edition이야. 근데 여기 Port Ellen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난 알지. 몰트를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다른 증류소한테 제공해주는 회사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 전에는 이 회사도 증류소였어. 근데 하지만 이젠 아니잖아. 지금은 아니지. 근데 이제 2021년인가 언제부턴가 지금이 2021년이구나 이제 미래에 다시 재부팅하기로 디아주가 공개를 했거든. 근데 되게 웃긴 게 지금 폴 앨런이라는 증류소가 하입이 엄청나거든. 진짜 그거 마시면 막 인생이 바뀐다 그러는 위스키라고 진짜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야 대체. 근데 나는 내가 내 친구들이랑 그랬거든. 한 3, 4년 전에 디아지오 분명히 있는 재고 다 팔고 나면 폴 앨런 다시 재부팅 시킬 거라고. 재부팅 시켰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다 막. 너 친구들이 그냥 그랬으니까 재부팅을 시켰나 보네. 난 네가 친구들 얘기할 때마다 웃겨. 막 지네들끼리 지네들이 얘기하고 지네들끼리 막 틀린 건 얘기 안 하면서 맞는 건 막 그렇게. 너도 이게 원래는 남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클럽인데. 아 됐어. 꺼져. 폴 앨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원액 자체가 1980 옛날에 증류했을 때 그 배럴을 넣었다 이거는 거네. 그렇지. 1983년도에 닫았기 때문에 적어도 막 30몇 년이 된 배럴들이야. 최저숙성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게 들어갔으면 정말 맛있을 거야. 한 방울씩 넣겠지. 어? 한 방울씩 넣겠지.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근데 막 이거 리뷰하는 사람들 보면은 세 가지 키워드가 있거든. 폴 앨런이 있고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또 그레인 디스틸러리가 있어. Carsbridge 그리고 Caledonian 그 두 개는 이제 그레인 디스틸러리인데 거기도 닫았거든. 83년하고 88년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 폴 앨런까지 넣으면은 이제 고숙성의 원액이 들어갔다. 왜냐하면 문을 83, 88년도에 닫았으면은 그때 당시에 닫았던 배럴들만 가지고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3, 40년 된 배럴들로 만든 거다라고 하는데 그 외에 여기에 들어가 이제 스페이스사이드 쪽 것들은 뭐 3년짜리가 들어갔는지 30년짜리가 들어갔는지 그건 알 방법이 없지. 하지만 이거 리뷰들을 보면은 다 스페이스사이드이기 때문에 아 탄내가 나는 거는 아일라 쪽 폴 앨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탄내가 얼만큼이 나냐에 따라서 폴 앨런이 들어간 그 퍼센티지를 대충 추측할 수 있다 이거지. 근데 난 그 사람들이 눈을 뜨고 보는지 모르겠어. 이 오반이 있거든? 오반도 탄내가 은은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긴 나. 내가 생각하기엔 여기 오반 엄청나게 넣어놓고 폴 앨런 뭐 몇 방울 떨어뜨리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 왜냐하면은 이거 내가 한 300불 냈다고 했잖아? 30년짜리 폴 앨런이 한 병에 얼마냐면은 2010년 기준으로 1800불이고 2020년 기준으로 8000불이야 정가가. 이건 시가가 아니야. 정가가. 넌 그 바트 갖고 오는 순간 집에 쫓겨나는 거야. 우린 그거 벌써 마셨어 예전에. 내가 마셨던 그 기억으로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라가블렌 16 있지? 그 딱 마셔보면은 되게 밸런스 잘 잡혔잖아.
Port Ellen도 딱 라가블린이랑 이 타더스커의 짠맛을 조금 더 넣어놓은 이렇게 아일라치고는 되게 은은해가지고 밸런스 정말 잘 잡혔다. 이 Port Ellen 닫은 이유가 뭐냐면은 예전에 그 디아지오가 소유하고 있었던 아일라치 음료소가 라가블린, 쿠릴라, 타더스커 그리고 Port Ellen이었단 말이야. 이 중에서 Port Ellen이 제일 맛이 없어가지고 닫았다는 말이 많어. 그런데 이게 어쩌다가 지금 하이비터 돼가지고 이제 죽었기 때문에 마셔보면서 사람들이 아 이거 진짜 맛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어느 거, 이 캐스 스트렝스부터 마셔볼래? 이거부터 마셔볼래? 이 도수 낮은 거부터 마셔볼까? 오케이. 정뚜따. 자, 허니가 먼저 마셔봐. 기대치가 없어. 그래도 그거는 저걸 마시고 나니까 편견을 가지지 말고. 이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정확히 오반 맛이다 진짜. 그래? 이거 오반 14년 마시면 이거랑 똑같은 맛이다 진짜. 아 뭐 물론 이게 더 깊이감이랑 그런 게 있지만 블라인드로 마시면은 비슷비슷하다 진짜. 이건 꽤 43도 치고 맛있어. 나도 이거 정말 맛있는 것 같아. 이게 가격 치고는 맛있진 않지만 43도 치고는 꽤 맛있는 것 같아. 잘 블렌딩한 것 같아. 근데 의문점이 이게 Port Ellen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Port Ellen을 마셔본 사람들이 이거를 구매한다고는 생각을 안 한다? 이게 되게 이 사람들이 굳이 Port Ellen 여기 넣어놓고 블루랍에 넣어놨으니까 네가 더 반감이 생겨가지고 더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Port Ellen을 굳이 넣어야 돼? 라는 그러니까 왜 그걸 마케팅처럼 분명히 마케팅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왜 나도 샀으니까 할 말 없어? 조니 워커는 지금 두 개밖에 안 마셔봤지만 나는 끝맛이 없어. 그래서 캐스 스트렝스를 준비했어 내가. 근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나 봐. 그게 부드럽다고 얘기하나 맞아 봐. 맞아 맞아. 그러니까 입에서 남는 그런 끝 여운을 좋아하는 편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마시고 나면 내가 뭐 마셨지 방금? 이런 느낌밖에 안 들어. 정말 블루라벨은 정말 첫맛도 끝맛도 별로 없다고 치면은 그래도 이건 첫맛은 되게 괜찮은데 약간 다 날아가버린 느낌이야. 그러니까 it's smooth. 그걸 스무드라고 얘기하나 봐. 나는 스무드라가 아니라 그냥 what the fuck? 자 그럼 너와 저는 캐스트레이터 하나 마셔볼까? 조금만 기다려왔지? 이렇게 화나지 말고 알았지? 아이고 예쁘더라. 이건 그래도 세계 중에 냄새가 제일 괜찮다. 담내가 좀 덜 나.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캐스트렝스 에디션인데 진짜 내 이럴 줄 알았어. 이거 보잖아? 캐스크 스트렝스라는 말이 아무데도 없어. 아 그러네? 이건 마저도 사기치는 거야 결국에는. 캐스크스 에디션이야. 그래 그러니까 말장난이지. 이게 한번 예전에 2010년인가 초반에 한번 릴리스를 했는데 60도 가까이 나왔거든? 이거는 55도인가 그래.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희석을 시켜서 내보낸 거야. 누나가 마셔볼게. 아, 잠깐만 아무 말 하지 마. 아무 말 하지 마. 알았지? 기다려봐. 기다려봐. 내가 마셔볼게. 되게 좋은 위스키를 따라한 맛이야 다. 근데 그게 내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너무 많은 증류소를 블렌딩을 해놔서 나는 이게 무슨 느낌이 또 되게 강렬하게 느껴지냐면은 이 사람들이 블루레이블을 희석시키는 거는 아 돈을 벌기 위해서 희석을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증류소들을 모아놔가지고 맛이 너무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희석을 해가지고 그걸 못 느끼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걸 마셔보면은 아 조니 워커를 캐스 스트렝스를 마셔보면은 뭔가 아 더 풍미가 있을 것 같다 깊이감이 있을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데 이거 마시면 무슨 느낌밖에 안 나냐면은 여기에 저숙성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밖에 나는 그거밖에 안 느껴져. 여기에 그레인 위스키가 되게 보드카처럼 미국식으로 하는 라이트 위스키라 그러지? 이게 되게 강렬하게 깎아놓은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느껴지는 건지 아니면은 몰트를 엄청 저숙성해 놓은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강렬하게 느껴지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이거 자체는 진짜 이 조니 워커 블루가 옛날에 15년에서 60년 블렌딩을 했다곤 하지만 지금은 5년에서 10년 블렌딩을 해놓은 작품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스카치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고숙성인 고숙성일수록 도수가 내려간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한 3, 40년 되면은 한 40도에서 45도가 된다고 치자. 그러면은 이게 55도인데도 희석을 시켜놓은 상태라면은 캐스크 스트렝트가 60도면 여기에 저숙성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대충 짐작은 될 것 같아. 오크 맛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제일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긴 해. 오크향 맛을 보통 다 러프하다고 거칠다고 얘기를 하니까 오크 맛을 즐기는 사람들이 약간 위스키 매니아층 같거든? 약간 어떤 오크를 쓰냐에 따라서 그 구분을 하는 거고 너무나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위스키 맛이다 보니까 이게 유난히 캐릭터가 없게 느껴지는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초반에 위스키를 아예 안 마셔본 상태에서 이걸 마셨다 싶으면은 위스키라고 생각했을 때 되게
독할 줄 알았는데 안 독하네? 그게 이거의 장점이야. 독하지가 않네? 부드럽네? 근데 그게 부드럽다는 게 위스키를 많이 마셔본 사람들한테 부드럽다가 아니라 이제 맹맹하다로 가는 거지. 맛있다 그렇죠. 보다 보면. 똑같은 말이야. 스무드가 boring이랑 공통어야, 위스키에서는. 이게 스무드라는 게 결국에는 너가 말했듯이 입문자한테는 정말 최장점이지만 이게 조금 뭐 독립병 마셔보고 고도수 캐스트렝트를 마시는 사람한테는 이제 단점으로 보이는 거지. 딱 진짜 오반 맛이야 이거는. 오반이 나쁜 게 아닌데 오반은 캐릭터가 뭔지 모르겠거든? 스페이사이드도 아니고 쉐리도 아니고 피트도 아니고 뭔가 세 개 다를 한 10%씩 해주는 그런 디스토리인데 이게 딱 오반 맛이야. 아, 난 내 스타일 아닌 것 같아. 나도 이게 이제 물론 이거의 정반대 회사가 컴퍼스박스라고 생각을 해. 컴퍼스박스는 이거의 정반대 블렌드를 만들어내고 있고 여기는 존이 오커는 하지 말자. 이게 마지막이자 처음일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돼. 아니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여기 그거 촬영할 동안 여기 네가 여기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이게 맛있었으면 그걸 촬영했겠지. 하지 못하지. 존이 워커 블랙하고 그린은 너가 정말로 좋아할 거야. 괜찮아. 나 나가블린 있고 라프로이그 있고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았지. 다음에 또 만나요. 존이 워커 말고.